색깔은 wavelength의 interpretation 해석이래. 근데 wavelength가 뭐지? 파장. 그치? wave가 그거니까, 그치? 파장의 해석인데, 파장을 설명해 주는 거야. 파장은 파장인데 뭐냐면 존재하는. 근데 뭐에 존재하는? 안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존재하는 것인. 내적으로 존재한다? 뭔 말인가? 읽어볼게. 그리고 이것은 stranger. 좀 더 이상해진대. 왜 이상해지냐면 그 파장은 파장인데 우리가 talk about 이야기하고 있는 그 파장은 포함하기 때문이래. 근데 오직 뭐만 포함하냐면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래. 봐봐. 이 색깔은 파장의 해석이야. 그치? 그리고 그 색깔이라는 것은 오직 내적으로만 존재한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속에만 들어있는 것인가 봐. 그리고 어? 그게 무슨 말이지? 좀 이상한데? 근데 더 이상해진대.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인 이 파장이 오직 뭐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하대. 자, 여기 이제 생각된 것부터 해볼게. about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에 which나 that이 생략되어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what인 이유는 이 call이 몇 형식이라서 그래? call 5형식이라서 그래. 뭐뭐를 뭐뭐로 부르다. 근데 목적어가 지금 없지. 목적어가 없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what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가시광선이라는 게 또 뭐냐면 스펙트럼은 스펙트럼인데 가시광선의 스펙트럼. 그런데 runs 그 A from A to B. 그러면 A에서 B까지 뭐 직역하면 달리는 이니까 해당하는 이런 말이겠지, 그지? 그래서 빨간색, 빨주노초 파란보,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인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이상해진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S가 붙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해당하는 것은 파장이 아니라 파장의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지금 어가 붙어 있으니까 단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런에 S가 꼭 있어야 돼. 파장은 복수고 파장을 꾸미는 게 아니라 파장의 스펙트럼이야. 하지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구성한다. 아주 작은 부분만을. 근데 뭐에 아주 작은 부분? 일렉트롬 매그네틱 스펙트럼. 그 스펙트럼은 스펙트럼, 어떤 스펙트럼? 전자기. 전자기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구성한다. 알았지? 근데 less than이니까 뭐뭐 못하도 덜 이란 뜻이지. 그럼 뭐보다도 덜이냐? 1, 10 trillion이니까 얼마야? trillion이. trillion이 얼마야? 잠시만. trillion이 얼마야? 조. 그럼 봐봐. 조. 그럼 조. 10조.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10조. 조. 10조. 알았지? 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자기장에 10조분의 1보다도 못하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주 매우 작은 부분을 구성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조분의 1도 안 되는 걸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10조분의 1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부분을 인식하고, 그러면은 나머지지. 그 모든 나머지 스펙트럼 어떤 거였어? 뭐 예를 들면 라디오 웨이브스라든지 마이크로 웨이브스, 전자레인지에 나오는 거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감마레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어떤 전파라든지 와이파이의 전파라든지 뭐 이런 모든 다양한 파장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지. 그치? 그 우리가 색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 것, 그것의 파장인데 이 가시광선은 수많은 파장 중에 진짜 요만큼 1분밖에 안 된다. 이해되지? 이게 이제 주제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파장에 있어서 굉장히 일부분이다. 일부, 이 말이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is flow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고 흐르고 있는 중이다.
우리를 통해서 right now 지금도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또 중요한 단어 여기지 unaware of it 그 파장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어지는데 this is because의 밑줄 긋고 because 뒤에는 이유가 나와야지 그치? 근데 만약에 this is 다음에 why가 나온다면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죠 여기는?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야 결과 그러니까 because가 있어야지 왜? 이유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뭐를? 어떠한 specialized니까 특성화된 전문화된 생물학적 수용기 뭐 할 수 있는? pick up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집어낼 수 있는 뭐에서? 이러한 신호에서 근데 신호는 신호인데 어떤 신호냐 다른 스펙트럼의 부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 말고 다른 파트 다른 부분에서 이러한 신호를 뭐 할 수 있는? pick up 골라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수용기가 없기 때문이야 여기 이유 밑줄 이렇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인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일부는 제한되어 있다 현실은 제한되어 있다 뭐에 의해? 우리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해 알았지? 왜 제한됐다고 말하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10조 분의 1도 안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그건 왜 그렇다고? 이유가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 생물학적인 특성 때문인 거지. 여기가 이해돼야 된다잉? 여기도 잠깐만. 목적어 없으니까 여기도 이거 하나 쓰자.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33번 해볼게 주어가 없네 여기 그지? 그럼 명사가 없네 그럼 what 쓰겠네 그럼 unusual이니까 특이한 것은 뭐에 대해? 저널리즘에 대해 특이한 것은 근데 뭐로 써냐면 as a profession이야 profession의 뜻이 직업이야 그럼 직업으로서의 특이한 점 네 뭐겠지? 참이 졸냐? 안 졸려도 뭐 이게 신상이 들어왔거든? 좋아.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저널리즘에 대한 특이한 것은 그러면 저널리즘이 뭔데? 기자가 하는 역할이 저널리즘이야, 알았죠? 기자라고 생각하면 쉬워. 기자, 보도 뭐 이런 거. 지금 바로 뭐냐면 특징 부족하대. 뭐가 독립성이 부족하대.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휘둘리고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고 In theory, 이론적으로 보면 Practitioners가 있지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전문 직종이야 전문 직종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뭐 의사 개업 의사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소속된 의사 말고 개업한 의사 그 다음에 개업해서 자기가 혼자 일하는 세무사 알았지? 자기가 직접 뭐야 개척한 종교 목사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야 전문의 그래서 전통적인 직업에서 전문의들은 예를 들면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아니면 클러지가 뭐냐 아무튼 뭐 이런 종교 같은 이런 전문 직업들은 뭘 얘기하고 갖고 있냐면 수단을 가지고 있어 수단을 포함한다 근데 뭐 하는 수단?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 그들의 머리나 손에 알겠지? 그러므로 do not have to work 일할 필요가 없지 뭐를 위해서? 회사나 고용주 이 R 붙었으니까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지 의사라고 쉽게 생각해 볼게 의사가 병원을 개원했어 그럼 자기가 병원장이야 이제 그럼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지 왜?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환자를 돌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위라는 거지 돈도 자기 자신을 위해 버는 거고 이 말 이해되지? 그래서 그들은 수입을 가져온다. 다시 하면 돈을 번다. 어떻게? 직접적으로 누구로부터? 고객 환자로부터.
환자가 오면 진료 봐주고 환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그래서 이러한 직업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환자는 의존할 수밖에 없지. 누구한테? 그 전문 직종 사람들한테.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나 바뀌어. 그러나 누구는 이제 기자들은 물론 얘네들도 뭘 가지고 있어? 물론 얘네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해. 하지만 뭐 하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뜻이야. 본질적으로. 왜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냐 봐봐. 누군가는 주장할지도 몰라.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대중이 의존한다고 말할지도 몰라. 여기 이 단어 조심해야 돼. 의존한다고 주장할지도 몰라. 누구한테? 기자들한테. 같은 방식으로. 근데 어떤 같은 방식? 환자들이 의사에게 의존하는 방식. 아내가 완전이지 지금.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대신 동그라미 쳐. 이거 관계 부사 대시야. 아내가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된 말고 뭐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위치 쓰면 안 돼. 관계 부사니까. 그럼 뭐는 가능하냐? 인 위치는 가능해. 이렇게. 대 대신에. 같은 방식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의존하는 같은 방식으로 아마 대중도 기자들한테 의존할 거라고 주장할지도 몰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실제로 여기가 중요하다. 지금 기자들은 제공한다. 도움을 준다. 대중한테. 그런데 아까 의사는 뭐였지? 자기가 직접 환자들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그런데 기자들은 도움을 줘. 누구한테? 대중한테 도움을 주긴 주는데 뭐함으로써냐? 여기가 포인트야. 뉴스 조직을 위해서 일함으로써야. 뉴스 조직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근데 그 뉴스 조직은 꾸며 뭐 할 수 있지? Fire. 자르다 말이지. 그러면 그나 그녀, 다시 얘기하면 아까 누구야? 저널리스트를 자르고 자를 수 있는 at will. 여기서 will이 명사로 의지란 뜻이야. 윌이 명사로 의지. 그러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를 수 있지. 그러니까 기자는 대중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위해서 기사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저널리스트의 뭐는 수입은 대중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한테? 뉴스 오르거나이제이션에 달려있는 거지. 왜? 얘네들이 돈을 주니까. 그래서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하는 조직. 그러니까 ING도 하나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고 그 조직은, 뉴스 조직은 이끌어낸다. 상당히 큰 주요한 부분. 뭐에? Revenue니까 수입에. 수입에 상당할 부분을 바로 뭐로부터? 광고로부터 만들어내. 이끌어내지.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써야 되겠냐? 이러한 광고를 해서 돈을 주는 기업에게 어떻게 되는 기사를 써야 돼?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써야겠지. 그치? 다시 얘기해봐. 정리 한번 해보자. 기자는 일반적인 전문 직종과 다르게 뭐가 부족하다? 독립성. 이 부족하다. 그 이유가 뭐라고? 물론 기자도 뭘 가지고 있긴 해. 생산수단인 뭘 가지고 있긴 해.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해. 맞지? 그런데 얘네들은 뭐에 달려있어 지금? 영향을 많이 받아. 뉴스 조직에 영향을 받지. 왜? 얘네들이 이 기자한테 뭘 주니까? 돈, 월급을 주니까. 그럼 이 기자는 지식을 통해서 누구한테?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조직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성이 떨어지지. 알았지? 34번. 다 했어? 네. 다섯 개? 33부터 37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토요일 한다고? 네. 토요일 외워와 그럼. 알았지?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거 정리해와 토요일 날 시험 볼 거니까. 세상에. 우리 저번 주 토요일 날 본 거 있지, 그지? 네. 그거처럼 선생님 똑같이 시험 볼 거니까 시험 준비해와. 그럼 이제 변형 문제 줄게, 토요일 날은. 전요? 모르는 거 있는 단어.
모르는 거 체크해. 소몽아, 체크하고 다섯 번 써. 네. 그래, 한 질문에 하나씩밖에 없네. 어, 얘는 몇 번이야? 35번. 35번 두 개니까 35번만 제시봐. 아니, 그게 무슨... 토요일로 보면 안 돼요? 안 돼, 그거까지 하고 와. 마무리는 하고 가야지. 돼요? 자꾸 토요일로 밀... 아니, 안 돼, 그건 안 돼. 아니, 그건 안 돼. 빨리 선생님 좀 용서 빨리. 아니, 35번 왜요? 빨리, 두 개 틀렸잖아. 34번. 대부분의 세계에서 자본주의와 또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수용된다. 수용된다. 오늘날 뭐한 것으로?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근데 뭐를 위한 시스템이냐면 경제적인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또 뭐하는 것에? 경제적 생산물을 장려하는 것에.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빨간색 하나 더 채워볼게. 그럼 뭐냐면 일단 수동태 하나. 받아들여진다. 뭐한 것으로? 전치사와 ing. 그 다음에 또 for 전치사 뒤에 ing.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가 병렬이야, 뒤에가. 그럼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공산주의가 남아있는 나라가 몇 개나 돼? 잘 없잖아, 그치? 거기다 뭐야? 거기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지, 그치?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날 받아들여져? 아, 최고의 시스템. 알았죠?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구나. 근데 뭐를 위한 최고의 시스템이야? 경제적인 자원을 분배하고, allocate, 분배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을 뭐하고? 촉진시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제 이거를 하고 이거 이제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들은 try, 시도해왔다. 다른 시스템을, 자유적의 자본주의 말고 다른 시스템을 시도해왔어. 예를 들면 어떤 거?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와 같은 이런 것들을 시도해오긴 했어. 하지만 in many cases, 다양한 경우에 그들은 either A or B 이렇게. 그래, 수고했어. 수고했어. 가 이제. 그럼 뭐 하는 거 뭐 해왔냐면 그러한 다른 체제를 시도해왔던 다른 나라들은 뭐 했거나 완전히 스위치 바꿨거나 아니면 뭐 했어? Adopt 채택했어. 일부분만. 근데 뭐의 일부분? 프리마켓, 자유시장 경제의 일부분만을 채택해왔어. 그래서 여기가 have pp잖아? 그러니까 이 pp하고 이 pp하고가 또 병렬이야. 이렇게가. 그래서 여기 봐봐잉. 2가 전치사는 있는데 목적어 없지. 그래서 그 목적어가 어디냐면 여기 프리마켓이 목적어야, 이렇게. 그런데 aspect 다음에 of의 목적어도 프리마켓. 이 2의 목적어도 free market.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만 쓰고 여기다가는 생략한 거야. 이해되지 이거? 그래서 free market으로 완전히 바꿨거나 free market의 일부분을 채택했거나. 알았지? 중국이 그렇지. 중국이 일부분을 채택한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공산주의잖아, 중국은. 근데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분을 채택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어떻게?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재산으로 축적할 수가 있어. 원래 공산주의는 그게 안 되잖아.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뭘 얘기하냐? 여기까지가 widespread, 잘 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의 대부분이 자본주의와 자유 경쟁 시제, 자유 시장 경쟁 체제를, 경제 체제를 수용해 왔어. 그리고 이게 아닌 다른 사회들도 뭐 했거나? 이제 완전히 바꿨거나 그거의 일부분을 채택하고 있어. 그럼 전 세계가 지금 이거지. 그래서 널리 퍼진 수용. 자, despite 밑줄 긋고 에도 불구하고 뭐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아주 폭넓은 widespread 폭넓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시장은 남겨지지 않는다. 자유롭게 이렇게 완전 자유로운 상태로 이렇게 화살표 수동태. 그 다음에 얘가 목적격 보호라서 형용사 써야 돼. 이렇게 free 형용사 써야 돼. 그래서 여기서 쓰인 거는 지금 leave
명사, 형용사.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내버려 두다. 오형식.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내용은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3번 앞까지는 폭넓게 퍼져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뭐지만 자유 시장 경쟁 체제지만 실제로는 완전 100% 자유롭진 않아. 수정 자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우리 저기 찬미는 이과인가? 네. 아, 유림이는 그래서 경제 좀 했나? 경제 안 했니? 참여 경제를 할 일이 없나? 관심이 없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들어봤어? 보이지 않는 손이 뭔지 알아? 그래, 배운 것만 기억나는구나. 알았지?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다. 그럼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거는 무슨 말이지?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야? 뭐가 있다? 정부의 개입이 있다 이런 뜻이야. 시장이 알아서 100%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근데 정부가 개입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돼?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요. 왜냐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세상이 되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 더 심해진단 말이야. 얼마 전에만 해도 막 카카오가 막 카카오 택시도 해, 그 다음에 또 카카오 뭐도 해, 카카오 미용실도 해, 뭐 카카오 막뭐 카카오가 다 잡아먹으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실제 소상공인인 미용하는 사람들은 카카오를 이길 수 없지. 돈이 부족하니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걸 막아야지. 법적으로 막아? 정부의 개입. 그래서 정부는, 정부의 개입은 take many form이니까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 벌써 나오지. 뭐가 나와? 정부의 개입 이 말이 나와. 그 다음에 표현적으로 미안. From A to B 이렇게 A에서 B까지 뭐하다? 범위하다 라는 뜻이야. A에서 B까지 범위하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분사 구문이니까 ing 범위하면서 뭐에서 뭐까지? From A에서 to B까지. 그러면 enactment는 뭐냐? enact는 뭐냐? 저기 그거지. 법의 발의. 그리고 또 뭐? enforcement니까 법과 규제의 집행.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해. 에서 또 뭐까지? 직접적인 참여. 어디에? 경제에 직접적인 참여. 뭐를 통해서? 어떤 단체, 전체, 실체 이런 걸 통해서. 마치 뭐 같은? 미국의 모기지 뭐 대행 업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법을 가지고 규제하고 제정해가지고 뭐야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뭐가? 정부의 개입이. 알았지? 완전한 100% 자유는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형태, 뭐에? 정부의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온다. 뭐에서? 시도에서. 근데 뭐의 시도야? 중앙은행. 그리고 National Treasuries가 이게 이제 하나의 저 부처야. 무슨 부처야? National Treasuries 재정부일 거야, 아마. 시도에서 온다. 근데 시도는 시도인데 뭐 하는 시도? 이렇게 꾸며. Control, 통제하려는 시도. 그리고 affect,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뭐에? 경제적 순환에 up and down이니까 경제가 좋을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직접적인 시도. 근데 여기서 이제 however는 별로 중요한 however는 아니지. 이 however는 어떤 의미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시도는 이거야 라는 뜻이야. 이 however는 여기는 뭐 다양한 형태가 있고 개입해? 아니 개입 안 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별로 이 however는 중요하게 느낌은 안 오지만 어쨌든 뭐한 데서 개입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어진다는 면에서 5번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4번의 위치를.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든지 중앙정부는 뭘?
중앙은행은 뭘 결정하지? 이건 그냥 뭐 상식처럼. 뭘 결정하지?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은? 시중금리를 결정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건 해도 되나? 우리나라는 지금 몇 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는 상태야. 알았지? 그래서 동결한 지가 한 7개월 됐나? 8개월 됐나? 금리를 동결했어. 근데 한참 올리다가 동결이야. 이렇게. 이런 말 들어봤어? 경제에 좀 관심. 알았어. 그렇구나.